22만 2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심택입니다. 심택의 테마는 3D 낸드 PCB/FPCB, 회로기판, 스마트폰 SLP, 차세대 메인보드, DDR5E, 다 있습니다. 심택은 동사는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5년 8월 재상장하였으며, 분할 전 회사인 심택홀딩스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사업 부문 일체를 영위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기업 ASC, M커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중임. 동사의 제품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인 패턴 메리평 기판 ETS은 2016년 세계 일류화 상품에 지정된 바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7월 주 심택홀딩스 구 주 심택 PCB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 전문 제조업체임. 대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 로컬 포함이며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샌디스크 및 패키징 전문기업, ASC, 엠커, PTI외을 고객사로 확보. 대시 주력 품목인 메모리 모듈 PCB 위주의 사업에서 FCCSP, MCP, 박 등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분야로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추진 중. 재무 대시 마줄 PCB의 수출 부진에도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관련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수주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대시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및 적층화 관련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FCCSP, MCP, 서버형 패키지 등의 수요 증가세와 SSD 컨트롤러 등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심택의 시가총액은 1조 7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심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위입니다. 심택의 상장 주식수는 3,185만 4,143주입니다. 심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심택의 퍼은 4.51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59원이고 추정 EPS는 9,64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0배, 16,0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9억 원, 897억 원, 17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94억 원, 565억 원, 1183억 원입니다. 심택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4번지 89%이고 유보율은 2078.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택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85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8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택의 종가는 33,650원이며 주가가 심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종가는 33,650원이며 주가가 심택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심택은 는 거래량 357,8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57,7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3,1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592주, 키움증권에서 35,08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506주, 하나증권에서 18,25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6,244주, 삼성에서 44,71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095주, 한국증권에서 33,005주, NH투자증권에서 27,0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3,420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3,02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